여긴 라디오국 30년 차 전설의 부스. 아, 제가 들은 태블릿 영상에서 보셨죠? 우리 엄마가 제가 14살 때 눈 수술을 받으셨거든요. 그래서 전 그날 이후로 TV를 안 켰어요. 엄마가 볼 수 없는 세상을 혼자 보면서 웃거나 울고 싶지 않았으니까. 어린 마음엔 그랬어요. 대신 우리 집엔 항상 라디오를 틀었거든요. 엄마가 들을 수 있는 세상을 함께 듣고 싶어서. 근데 이게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거예요. 사람들이 전하는 얘기가 다 내 얘기 같고 다 내 고민 같고. 그렇게 토닥토닥 위로도 받고 아자아자 힘도 내게 되고. 그리고 라디오에선 7초만 정적이 흘러도 방송사고거든요. 그럴 땐 먼저 걸어놓은 음악을 켜야 돼요. 그때 지소씨가 점점점 하면서 7초 아무 말 안 했잖아요? 그게 라디오에선 정말 긴 시간이거든요. 봐요. 지금부터 우리가 7초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봐요. 엄청난 시간이죠. 그러니까 침묵은 절대 안 돼요. 지소 씨가 너무 당황했을 땐 이걸 키면 돼요. DJ가 음악을 플레이할 수 있는 버튼이에요. 알겠죠? 아, 그리고 매일 확인했더라고요. 네. 제 원고 어땠어요? 아니, 읽어는 봤어요? 읽어는 봤죠. 1단계 통과네요.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궁금해. 네가.